단체장이 바뀐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는 20일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대전시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폐지 등 전임시장 시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폐지 축소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. 또한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세종시 국감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비롯해 충북의 반발이 거센 KTX 세종역 추진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